머든님 곡중 제일 좋은 노래. 저는 지락, 빌드트립, 오프로드 잼, 지락 셋중 하나 꼭 만들고 있어요.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로직 프로 X 씁니다. 지금 틀고 있는 노래 소닉 유스의 100%. 가사 쓸때 영감? 이제 저는 MZ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감을 이제 인터넷 속에서 얻습니다. 2022년에 무슨 노래 들을 거예요? 저는 2022년 제 생일 때 테일러 스위프트 22 들을 겁니다. 22살. 작곡은 중딩 때부터 한것 같아요. 맞나? 하여튼 그때부터 막 했습니다. 막 FL 스튜디오 막 큐베이스 이런 거. 음악 시작했던 이유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냥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였어요. 음악 듣는 낙에 살아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기장에 살고 학교는 정관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항상 통학할 때 40분 정도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때 40분 음악 듣는 낙에 살았어요. 저는 애니메이션도 한 번도 관심 가져 본 적이 없어요. 막 유치원생 초딩 때 도라에몽 하는 거 보는 거 말고. 싸클곡 중에 수의사는 어떻게 만들게 된 곡인가요? 제두 번째 믹스테이프에 수의사라는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은 이제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가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쓰게 된 곡인데 그제 싸클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달아놨어요. 아 그리고 그 어제 질문 그 고독방에서 질문했던 것중 하나가 제 믹스테이프에 이제 샘2랑 샘3는 있는데 샘1은 왜 없냐 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제가 샘1이 아마 제가 싸클에 처음 올렸던 제 랩송이에요. 근데 그걸 부끄러워서 지금은 비공개해놨어요. 그땐 샘1이 아니고 그냥 샘이었는데. 다부다 5부작 같은 곡 내주실 생각 있나요? 옛날에 한창 몇 부작 이게 빠져가지고 그런 거를 좀 CD처럼 많이 내볼까 했었는데 모르겠어요. 요즘은 싱글 작업 중에 있어갖고 앨범 계획 단계 그런 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요? 싸클에 올린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? 다 좋은데 머디 크리스마스 그거 최근에 크리스마스라서 다시 공유했는데 그거 많이 들어보세요. 이제 6부작 그 머디 크리스마스 6부작 그거는 가사 보면서 이제 스토리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 내용을 다 이해하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.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이제 어떤 가난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어요. 그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합니다.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랑 마주치게 돼요. 근데 이제 딥을 털고
보따리를 메고 나오는데 그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입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산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 이제 산타야? 어, 신기하다! 막 이렇게 애들한테 들려 쌓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회상을 하게 되죠. 어릴 때 아빠가 나한테 선물 줬던 그런 기억들. 근데 아빠는 되게 아프셨고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개뻔뻔하게 자기가 털었던 물건들을 아이들한테 하나씩 지워주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산타 행세를 한 도둑의 이야기예요.